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은 빅토르 위고 원작 떼올비 출판사에서 나온 4,7세가 보는 세계 명작으로 들어볼게요. 은촛대의 기적 장발장. 장발장 아저씨는 조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았지요. 오늘도 조카들은 밥을 굶었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조카들이 밥도 못 먹고 잠든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 나갔어요. 어떻게든 먹을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장발장 아저씨는 길 가는 사람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힘이 빠진 장발장 아저씨는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집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대에는 맛있어 보이는 빵이 가득했지요. 저 빵 하나만 있어도 조카들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장발장 아저씨가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빵집 주인이 안 보였어요. 아저씨는 얼른 빵 하나를 훔쳐 옷 안에 감추고 후다닥 뛰었지요. 에잇!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망치던 장발장 아저씨는 곧 붙잡히고 말았어요. 아저씨는 꽁꽁 묶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서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장발장 아저씨는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아유, 저 사람 오늘 감옥에서 나왔대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저씨를 보며 수군댔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묵을 방을 구했지만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지요. 방을 구하지 못한 장발장 아저씨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신부님은 장발장 아저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신부님은 은촛대에 초를 꽂아 불을 켜고 은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 장발장 아저씨에게 건넸어요. 은그릇은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값진 그릇이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맛있는 음식을 보자 기뻤어요. 하지만 곧 굶고 있을 조카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값진
찐 은그릇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그릇을 팔면 더 이상 조카들이 굶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아저씨는 친절하게 도와준 신부님 생각에 은그릇을 훔칠 수가 없었지요. 아저씨는 밤새 고민하며 뒤척였어요. 다음 날 새벽, 장발장 아저씨는 결국 은그릇을 훔쳐서 몰래 달아났어요. 하지만 곧 경찰에 잡혀서 신부님 집에 도로 끌려왔지요.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은그릇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요. 그런데 장발장, 은초 때는 왜 가져가지 않았소? 장발장은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경찰이 돌아가자 장발장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지요. 장발장,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착하게 살기를 바라오. 장발장 아저씨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은그릇 판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법 자란 조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조카들을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 신부님께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장발장 아저씨는 평생토록 신부님의 말을 잊지 않았지요. 조카들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은그릇을 훔친 장발장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은초 때까지 내주신 신부님의 사랑과 배려가 느껴져서 이모도 아주 감동했어요.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힘드셨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 잘 하세요.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속상하고 외로운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하루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피곤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